안녕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주셨던 패션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당장 아주 급한 거, 제가 진짜 사고 싶어서 벼르던 거, 그거 위주로 구매를 해봤는데, 잔말 말고 빨리 보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 팬츠를 샀어요. 제가 최근에 제 체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팽 대표님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에 따르면 좀 스트레이트 체형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살게좀 많아졌어요. 그중에 가장 급하게 사야 됐던 게 팬츠였습니다. 저도 또 나름 다양한 팬츠들을 모아오기는 했지만 뭐 슬랙스도 있고 스키니도 있고 와이드도 있고 근데 뭔가 아직 저한테 딱 맞는 듯한 팬츠는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브이로그에서 제가 쇼룸 갔었잖아요. 인스턴트 펑크 쇼룸. 인스턴트 펑크의 그 굉장히 많은 데님 라인들을 착용을 해보고 가장 저한테 잘 어울리는 핏을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는 89,000원인데 저는 서울 스토어에서 친구 할인 코드, 뭐 쿠폰, 마일리지 이런 거다 먹여서 5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스키니 01 블루 컬러고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제가 키가 160에 50이기 때문에 권장 사이즈에 맞춰서 입으려면 스몰 사이즈를 입는 게 맞아요. 얘를 사야겠다고서 바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었던 거예요. 그 쇼룸에 진열된 거는 재작년도 상품이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3번을 보고서 당연히 스몰이겠지 하고서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몰 사이즈로 배송을 받았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낑기는 느낌이 든 거죠. 물론 스키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싸구려 스키니랑 다르게 이 잡아주는 모양이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굴곡이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좀 스트레이트 핏의 스키니를 원했기 때문에 미듐이랑 라지랑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기장이 아무래도 라지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미듐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 평균적인 다른 팬츠랑 다르게 이 바지 밑단 부분이 올풀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발목을 더 얇아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뒷면 벨트 라인에는 인스턴트 펑크 시그니처 그 가죽 카드 지갑? 그게 붙어 있는데 저는 얘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바지는 인스턴트 펑크의 바지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표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이즈별로 다 착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자 핏으로 좀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거는 스키니 팬츠를 사이즈 업해서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제가 어떤 사이즈로 입어야지 허리 사이즈, 허벅지 사이즈, 뭐 밑단 사이즈, 미디 사이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 게 가장 예뻐 보이는지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좀몇번 입은 미트. 이거는 또 제가 차정원님이 착용을 하셨다고 해서 혹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 제일 구매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예약 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우 이게 예약 배송이 생각보다 꽤 늦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진 다음에 배송이 와서 그래도 요즘에도 이너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카라부터 넥라인까지 배색 포인트가 있는 니트 가디건인데요. 이게 울이랑 캐시미어가 혼방이어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핏도 예뻐요. 이게 니트 가디건이다 보니까 진짜 가디건으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 니트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넥라인까지 완벽하게 잠그면 엄청 포멀해지는 느낌이고 이 넥라인 단추 하나만 풀어도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깔끔한데 진짜 쓸모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시티브리즈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랑 시티브리즈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렇게 정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래서 데님 팬츠랑 뭐 슬랙스랑 치마랑 다 고루고루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정말 딱제 평소 일상 룩이랑 굉장히 잘 맞는 제품입니다. 아주 만족하고 요즘 뽕 뽑고 있어요. 그리고 맨투맨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거는 제가 언박싱을 했을 때 언니가 탐내던 제품인데요. 키르 씨가 디즈니랑 콜라보한 제품으로 요 아리스토켓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블루 컬러의 맨투맨입니다. 키르 씨답게 이 왼쪽 소매에는 체리 모양의 와펜도 달려있고요. 여기 아트웍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화려한 패턴들은 좀 어지러워한다는 거. 이게 거의 동일한 컬러의 양각 디테일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정신 사나울 수 있는 패턴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포인트가 되고 귀여운 디자인 된 것 같아요. 이게 착용을 했을 때도 품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예쁜 핏으로 착용이 되고요. 이 안에 약간의 기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그렇게 까끌까끌한 느낌 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패션아울, 마롱의 패션아울에서 빼먹을 수 없는 아이템은 뭔가요? 원피스가 있죠. 저는 진짜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원피스를 좀 못 입게 돼서 속상하지만 이번에 제가 구매한 원피스는 퍼빗 제품입니다. 홈페이지 사진만큼의 감성만 나와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그건 퍼빗 모델님이 핏이 예뻐서인지 퍼빗이 사진 보정을 잘해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때와 같이 지그재그를 눈팅하던 중에 또 마침 제가 사고 싶었던 평소에 계속 살려고 했었던 셔츠 원피스가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월급도 들어왔겠다 충동 구매해서 결제를 했는데 배송이 꽤 오래 걸렸던 제품입니다. 일단 셔츠 원피스니만큼 좀 포멀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힙 이런 거는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고 허리에도 이렇게 핀턱 주름이 잡혀 있고 뒷 밴딩이 있어서 라인을 딱 예쁘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셔츠 원피스라고 하면은 이 앞쪽 라인의 단추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히든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도 좀 매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에도 뭐 그레이시 톤이 도는 베이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초록 기가 도는 베이지랄까요? 약간의 초록빛이 띄어서 저의 톤에는 찰떡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재가 완전 얇은 느낌은 아니어서 이거를 단독으로 날씨가 좋다면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날에는 이 위에 니트나 베스트 같은 거 그냥 걸쳐서 착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빨리 배송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스커트를 샀어요. 이것도 또 퍼빗이에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각선미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 하도 많이 일어서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슬랙스 같은 걸 좀 찾게 되는데 또 치마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치마도 입고 싶잖아요. 선생님의 격식에 맞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이 튀어도 안전할 것 같은 치마를 찾다가 이 치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퍼빈 모델분께서 이 반폴라 니트 같은 거에 딱 착용을 하셨는데 너무 어른스럽고 예쁜 거예요. 허리 라인이 하이웨스트라서 조금 핏되는 니트에 이렇게 딱 착용을 해주면 정말 멋진 선생님 같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부푼 마음에 주문을 한 제품입니다. 아직 퍼빗에서 온 제품들은 입고서 나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살짝 착용을 해봤을 때는 좀 무게감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울이랑 폴리랑 레이온 스판 이렇게 혼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게감도 좀 나가는 것 같고 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제 이렇게 같이 착용할 수 있는 미니 골드 벨트가 세트인데 이게 요렇게 착용을 하면은 풀렸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버튼 체인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약간 고정하는 게 애매해요. 아무튼 얘도 좀 교양 있는 유교걸 느낌의 스커트라서 선생님의 이미지랑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는 키르시 걸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건 크롭 후드 형식의 자켓 가디건 같은 느낌인데 요 정도의 패턴 저에게는 꽤 큰 시도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바스트 쪽에 아리스토켓 하트 모양 자수가 달려있고 여기 단추 안에도 아리스토켓이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아우터를 볼 때 이 포켓 유무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얘도 포켓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이 겨드랑이 쪽 사이드 포켓이다 보니까 이 안에다가 수납을 한다든지 손을 넣는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두툼한 편은 아니어서 되게 춥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름 소재가 펠트 같은 소재이고 이 후드 쪽에는 이런 포시포시한 털도 달려있기 때문에 적당히 보온성이 유지가 돼가지고 요즘에 추울 때도 입고 나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아우터는 이제 이 노잼 룩 안에 되게 무난무난한 그런 룩을 입었을 때 포인트로 착용해주기에 아주 좋은 룩이죠. 이 아이도 독특한데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나 다름없는데요. 제 인생의 첫 명품 카드 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막 아줌마 같다 그러고 노간지라 그러고 그래도 실용성을 엄청 추구하는 타입이라 요 핸드폰 케이스를 카드 수납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데 부러지지도 않고 이제 평소에 저는 이 뒤에다가 민증이랑 제가 자주 쓰는 카드를 넣어놓고 다녔는데 챙겨 다녀야 할 운전면허증 그리고 또 써야 되는 카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카드 지갑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드 지갑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지갑들 중에 계속 눈에 밟히는 게 요 브랜드였던 거죠. 바로 디올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지갑이 빨간색이 돈을 잘 끌어모은다? 그런 속설을 들어서 저도 빨간색을 사야지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이게 빨간색이 인터넷에서 봤던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체리레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체리레드가 아니라 조금 더 실제 체리에 가까운 색깔이랄까요? 아무튼 제가 좀 바빴어서 그때 바로 디올 매장에 가서 체리레드 카드 지갑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게 매장에서 봤을 때에도 아 조금 딥한데? 조금 명도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에서는 그래도 반짝반짝거려서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조심히 오픈을 해봤는데 오! 요 반만큼 보였는데 요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매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딥하고 더 강렬한 와인? 좋게 말하면 와인빛 레드여가지고 조금 제 나이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컬러? 그런데도 제가 그 컬러를 고른 이유는 매장 직원분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밝은색 컬러들은 이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페이턴트 소재의 가방이나 지갑이 물과 열에 좀 약한 편이어서 영수증이나 펜이나 이런 거에 이염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조금 더 명도가 낮은 체리레드 컬러를 골라왔던 건데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보고 좀 찝찝해진 거죠. 아 이게 분명히 이렇게 거금을 들였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간 한 구석이 찝찝하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 아시죠? 바로 박스에 넣고 다음날 교환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요. 로즈 드방 컬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환한 요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예뻐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요 아이의 공식 명칭은 레이디 디올 카드 지갑인데요. 이 제품을 흔히들 아코디언 카드 지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올 특유의 까나주 디자인으로 스티칭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플랩 버튼을 열면 안쪽에 다섯 공간의 수납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엔 제가 영수증을 넣어놨네? 영수증 이염될까봐 무서워서 안에다 넣어놨어요. 슉! 요 안에다가 제가 지금 이미 넣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카드, 민증, 운전면허증, 뭐 일부 쿠폰 그리고 적당한 양의 지폐 정도까지 들어가도 요게 수납 공간이 꽤 넓어서 부담이 없는 사이즈더라고요. 요렇게 디올 참도 달려있어요. 디올 하나하나 글씨가 달려있는 참이 탈부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로즈, 골드, 마론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폐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봤었는데 요 지폐가 삐져나와 보인다든지 그래서 안 예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잘 접어서 넣으면 싹
뭐 지폐 들어가 있는지도 안 보이게 싹 잘 들어가서 저는 고민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일 만족하는 소비예요. 이 크기도 딱 제 손 사이즈랑 알맞지 않나요? 지금 아이폰 13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요 정도? 진짜 아이폰 13이랑 거의 동일한 그런 크기예요.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또 카드 수납도 많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예쁘고 컬러도 너무 내 취향이고 마론 컬러고 해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바꿀 줄 알았다면서 제가 그 지갑 구매하고 친구들 만나서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로즈 베이지 컬러가 눈에 아른거렸는데 이염될까봐 무서워서 체리를 들고 골랐다고 실물 보고서 잘 바꾼 것 같다고 제 컬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올 카드 지갑을 마지막으로 일단 최근에 구매한 패션 아이템들은 소개를 끝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릉드릉 하는 게 신발류랑 가방류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 패딩? 코트 요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막 찾아보고 있거든요. 찾아서 괜찮은 아이들 골라가지고 다음 패션하울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시가 끝나니까 굉장히 영상도 자주 올리게 되는 것 같고 아주아주 좋으네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